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월드컵 공원 수변 음악회를 매주 토요일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같이 놀자고 하는 얘기인데, 첫 공연을 하는 날은 35도가 넘는 날씨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월드컵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2004년 시작한 수변 음악회는 월드컵 공원의 대표 음악회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노래. 여러분, 같은 틀은 노래죠. 같이 박수면서. 정말 박수인데, 같은 틀. 12년 동안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월드컵 공원 수변 음악회는 음악 동호회인 연출이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연출이 팀이 부를 노래는 7080 가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월드컵 공원 수변 음악회는 갖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공연 장소가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전문 밴드, 음악 동호회 단체나 개인에게 공연 장소와 전기 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출이 팀의 포크송으로 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마음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너무 잘 불러내요. 아, 오늘 낮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놀고 즐겁네요. 우리 씨도 하나씩 저 오빠 보고 달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서 집에서 틀고 보려고. 네,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한다고 하네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저 가수. 재밌어요. 재밌고 너무 더워서 그렇지 재밌어요. 무지하게 더워요. 매일은 갔는데 어떻게 오늘 왔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가갖고 노래도 부르고 막 지금 한 3명 갔어, 4명 갔고 나 가고 우리 지금 남았어요. 지금 한 6명 남았고. 근데 자주 있으면 좋죠. 재미나고 이렇게 그냥 나이 먹고 할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심심 먹이는 거 봐서 보고 가니까 좋지 뭐. 원당에서도 오고 일산서도 오고 저기 어디야 신사동에서도 오고 수색에서도 오고 응암동에서도 오고 막 그랬는데.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무대 뒤로 보이는 수변으로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네요. 이번에는 밴드팀에게 신청곡을 신청해서 직접 관객이 무대에서 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재밌었어요. 아, 여기 오늘 저 공휴일이고 그래서 놀러 왔어요. 저 둘이서 좋죠. 이제 우리는 이런 데 가서 그 키가 없어서 가서 놀지는 못하고 그냥 관람만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즉석에서 신청곡이 들어와서 관람객이 밴드와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네요. 관객들이 많아서 긴장도 할 것 같은데 떨지 않고 잘 부릅니다. 아.
떨려가지고 떨려서 겨우 불렀어. 그래서 용기를 냈는데 그런데도 떨리네. 아, 그건 좋지 기분은. 근데 떨려. 먼저 보면 꽃이라고 그러죠. 꽃. 바로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이어지네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요즘 일이 바빠서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 듣기도 힘든데 공원에 와서 직접 밴드 공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작년에 이쪽에서 월드컵 공연, 월드컵 공원 서부 녹지 사업소에서 작년에 공연을 여기서 저희가 한 세너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올해 여러 가지 그 어린 여건상 첫 그 스타트를 저희가 연인들 주역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지금 오늘 한 시간 반에 한 40분 정도 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35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파라솔하고 이제 있는 걸 다 갖고 왔어요.
혹 햇볕이 많이 나오면은 좀 어떨까 그래서 가릴라고. 마치 구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저녁 때니까 선선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이제 호응을 하는데도 그렇게 덥지 않은 가운데서 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다른 사람들은 뭐 등산이나 취미생활로 골프나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취미생활로 이걸 하기 때문에 주말에 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조금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좋아서 우리 회원님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연습해가지고서 월드컵 공연, 올림픽 공원 이런 데서 공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연하는 직장인 동호회입니다. 자, 아름다운 강사. 우리가 우리나라죠. 마지막으로 월드컵 공원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데요. 오늘 더운 날씨에 정말 좋은 공연 감사합니다. 월드컵 공원 주변 음악회는 8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더위를 시원한 음악과 날려버리실 분들은 주변 음악회에 꼭 한번 들려주세요.